050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폴리텍입니다. 에스폴리텍의 테마는 LCD 태양광 LCD 부품 슬래시 소재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친환경 플라스틱 슬래시 PLA 레드, 발광 다이오드, 코로나 19이, 가, 있습니다. 에스폴리텍, 은. 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함께 TFT LCD 산업의 일부분인 도광판과 확산 시트를 광원으로 하는 도광판, 광고용 시트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중국의 세화보력 특광전과기공사 및 대사보립 특전자공사를 100%의 지분율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2017년 3월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목적 사업을 추가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활동 내역은 없음. 기업 개요 대시 TFT LCD 도광판. 광학용 시트 슬래시 필름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부문별 매출 비중은 광학용 시트 및 필름, 도광판, 확산 시트, 필름 등 이 약 4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C, PMMA 이 약 60% 정도임.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광학용 시트 슬래시 필름 사업 부문의 세화보력 특광전과기, 북경, 유한공사와 에사보립특, 소주, 전자유한공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주 SCM이 있음. 재무 대시 바이러스 차단용 칸막이 등의 수요 감소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LCD 산업의 위축으로 광학용 시트 필름 판매가 부진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외환 관련 이익 증가 등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LCD 산업의 부진으로 광학용 시트 슬래시 필름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스카이라이트 커브 항공기용 난연 PC 등 고부가 제품 PC 공급 확대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0월 31일 11시 22분 기준 장중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은 4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6위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상장 주식수는 1633만 4,678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폴리텍의 퍼은 10.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4,5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 원, 142억 원,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7번지억 원, 77억 원, 51억 원입니다. 에스폴리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0번지 10%이고 유보율은 735.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1.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98 더하기 1.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7이며 전일 대비해서 6.24 더하기 0.9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폴리텍의 2022년 10월 31일 11시 2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5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6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폴리텍의 종가는 2,540원이며 주가가 에스폴리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폴리텍의 종가는 2,540원이며 주가가 에스폴리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에스폴리텍은 거래량 12,23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4,345주, 한국증권에서 2,654주, 키움증권에서 2,118주, NH투자증권에서 1,300주,
이베스트에서 5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912주, 삼성에서 2,000주, 키움증권에서 1,710주, 대신에서 1,649주, 유한타증권에서 9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7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LCD 관련